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방송은 레이저핏에서 준비된 면도날 클리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여러분들 면도하실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올라오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미처 모르셨을 텐데 이제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들 면도할 때 위생적인 문제만은 좀 해결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면도기 제품 구매하시고 하시는 남성분들한테는 아마 면도기나 면도날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구매하는 거 너무너무 비쌌는데 머리 아팠는데 라고 하신다면 오늘 경제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핏 면도날 클리너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구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남성 잡지나 이런 데서 보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만나보시는 제품 아마 사진 보시고 그림 보시고 설명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 면도날 클리너 보기 전까지는 면도날에 이렇게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거는 미처 몰랐었어요. 이렇게 많은 노폐물들이 숨어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면도날 사이에 껴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저희 레이저핏 관련된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일단은 오늘 구성된 제품이랑 또 제품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제품은 일단은 2만 5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고요. 옆에 사이드바 보시는 것처럼 18%가 할인이 된 가격에 여러분들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원래는 2만원대 후반 가격이더라고요. 아니면 온라인에 제가 찾아봤더니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2만 500원에 여러분들 가져가 보실 수 있고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여러분 무료 배송이니까 내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이렇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도 지금도 면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제품 구성되어 있는지 들고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모습 자체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아이폰가 싶을 정도로 참 핸드폰처럼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나왔다라는 생각 먼저 했었거든요. 블랙 컬러의 요 지금 플라스틱 먼저 보실 수가 있고 요 위쪽에 TPA 소재의 고무 패킹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 고무 패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고요. 옆면 딱 돌아보시면 되게 얇다. 진짜 핸드폰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뒤쪽 딱 보시면 세면대 위쪽에 올려놓고 쓰실 수 있게 고무 파킹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놔도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로 나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의 본품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딱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세면대 옆에다가 아니면은 거울 앞에다가 딱 놓고 면도기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실 분들 여기 딱 놓으시면 돼요. 제자리를 드디어 찾았죠.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품 사용 방법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요. 제품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개봉을 하신 뒤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세면대에 놓고 쓰시니까 요대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요 쉐이빙 폼이나 쉐이빙 젤 혹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폼 클렌저로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샴푸 린스, 그러니까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제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그냥 제품 아래쪽에 화살표 방향 있는 곳에다가 적당량 요렇게 짜주세요. 요 위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용하고 계시는 면도기를 이용하셔가지고 면도기에 한번 물을 묻히신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쫙 한번 놓으신 다음에 쭉 밀어주시면 돼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딱 했을 때 이미 이 면도기 사이사이, 면도날 사이사이 껴있었던 이 노폐물들이 요 지금 TFE라고 하는 특허받은 소재를 이용해서 이 특허받은 소재가 그 안쪽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하고 빼준대요. 여러분 이때 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면도기는 물에 헹궈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따로 세척 방법이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고르실 필요 없이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닦아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그냥 그 세면대에 놓고 그대로 보관하시면 되겠죠. 요거는